네, 오늘 산불은 한때 최고 단계인 소방 등 3단계까지 올라갈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. 네, 근처 계시던 분들이 당시 상황을 찍은 화면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. 많은 사람에게 산불을 알리고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제보 영상들 김보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왕복 4차선 도로 위 차들이 중간중간에 멈춰서 있습니다. 바로 옆 야산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아찔합니다. 아, 뜨거워 여기. 아, 뜨거워. 활활 타오르는 주택의 열기는 달리는 차 안까지 퍼지고 와, 연기.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불길을 피해 운전자들은 다급히 산을 빠져나가보지만 시뻘건 불길과 잿빛 연기는 금세 시내까지 집어삼켰습니다. 좌측에는 다 산이었는데 불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어요. 시커먼 연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었고 저희가 좀만 늦었으면은. 강풍을 타고 경포해변 근처까지 내려온 자욱한 연기에 차량들은 갈 길을 잃고 연기에 노출된 시민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치며 달아납니다. 교통 통제가 안 되니까 바람이 급하게 그냥 먹구름처럼 연기가 솟아나니까 급히 탈출을 했죠 저도. 지금 열기가 막 느껴져. 불길이 철물점 바로 뒤까지 내려왔지만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. 산불이 휩쓸고 간 민가는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. SBS 김보미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